자, 명제 역과 대우입니다. 자, 역과 대우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역은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앞으로, 저 가정이 뒤로 오고 결론이 앞으로 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흔히 얘기했던 P이면 Q이다, 역은 뭐 돼? Q이면 P이다. 얘 역은요? Not P. 얘 역은 뭐 돼? Not Q는 Not P이다로 나오겠죠. 맞지? 역의 관계. 그 다음에 대우의 관계는 뭐? 대우의 관계는 뭐냐면 잘 봐.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고 위치도 바꿔라 이 말이야. 자, 부정도 시키고 위치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PQ지. 부정하면 얼마 돼? Not P, Not Q지. 바꿨어. Not Q, Not P로 바뀌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 일단 자, 일단 대우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거 위치 바꾸고 부정하면 되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부정하고 위치 바꿔도 되고요. 알겠니? 애들도 배우 대우 관계죠? 맞지? 그리고 책에서는 없지만 아마도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얘들 둘의 관계는 E라고 합니다. 알겠어? 됐나? 이 머리 키우는 E 있잖아, 이거. 그거. 예. 얘들 둘의 관계도 뭐라고 한다? E. E는 뭐냐면 그냥 부정입니다, 부정. 알겠어? 그냥 부정만 한 겁니다. 됐어요? 네. 이해되겠어?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쌤, 대우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대우 관계는요, 쌤, 여기 나오는 거 이걸로 보여줄게요. 얘와 얘는 대우지. 네. 얘가 참이야. 네. 잘 보세요. 얘가 참이야. 네. 그럼 얘는? 모릅니다.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대우는 100% 참과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면 얘도 100% 거짓이죠. 다시 역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어. 앞에가 참이라고 그 역도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도 할 수도 없어. 하지만 대우는 할 수 있어. 알겠어? 네. 알겠니? 그러면 대우를 통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문제가 까다롭게 나온다면.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그 내용입니다.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얘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은 누가 얘기했어? 처음에 소크라테스. 뭔지 기억납니까? A, B, C가 있어. A가 B면 B가 C면 A는 C다. 맞아요. 3단 논법. 그럼 뭐 어떻게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죽는다. 아니다. 인간 그거. 인간이 쓰레기를 버린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인간은 불법을.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네. 하여튼 이런 거였어요. 도덕책에 가면.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은 뭐라 하나 없어요. 이때리 나한테 헷갈리잖아.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뭐로? 나도 죽는다. 나 지금 생각보다 열심히 했다.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라면 P, Q, R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 맞지? 네. 맞아요. P이면 Q이다. R이다. 까지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이것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요게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은 무조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라고? 대우 그리세요. 하나만 알면 된다. 3단 논법 대박 쉽습니다. 틀려면 내가 머리를 다 태울 수도 있다. 자, 봅니다.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래요. 일단 우리는 적는 건 나중에 하고 말해봅시다. 자,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생각을 해. 미리 답이 있지만 생각을 하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개 다 하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대. 맞아요. 참입니다. 맞죠? 가장 작은 수 둘 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2가 나오니까. 맞죠? 참입니다. 그러면 그 역 얘기해 볼까요? 역은 뭔데요? 역?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쌤 안 적는다. 말로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봐. 다음 밑에 다 있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맞니? 이거는 참일까요? 그렇지? 두 개 다 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명관적으로 볼게요. 내가 적는 거를 이렇게 한 번으로 안 적고 이렇게 할게. 아니요. 엔드죠, 엔드. 이거잖아. 아니요. 이거 틀렸습니다. 맞죠? 0은 뭐야? 거짓이야. 말해야 어떻게 들어? -6 누가 하더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거짓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요? 대우부터 적을게요. 1번 대우는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이거죠? 작으면 맞니? x는 1보다 작고 또는입니다. 네. 이고도 바뀐다. 또는으로 y도 1보다 작습니다. 맞나? 두 개 나온 게 2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보다 작다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리고 두 개 더해서 2보다 작은 수 하나 만들어봐. 무조건 둘 중에 한 개는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돼 있어. 맞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는 참이죠.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알겠니? 2번 볼까요? xy가 2가 아니면 x는 1 또는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y는 2가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깐 패스. 왜 대우로 가면 되니까. 알겠니? 역부터 가자. 역은 뭔데요? xy가 2 x는 1 1이 또는 y가 2가 아니면 xy는 2가 아니다가 맞나? 둘 중에 하나가 1 아니면 2가 아니라면 두 개 곱한 번은 무조건 2가 안 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왜? 얘 1 아는 거 뭐 있어? 분수 됩니다. 분수 되고 또 이 하면 되죠? x가 2고 y가 1이면 2 되잖아.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 대우는요? x가 1 대우입니다. 요거 이렇게 오면서 부정이죠. 뭐. x는 1 그리고 y가 2이면 xy는 2다지. 네. x는 무조건 1이고 y가 무조건 2이면 두 개 곱하면 2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따라서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입니다. 자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참을 구별하는 거야. 됐나? 3번 정리합니다. 3번 얘는요. 여건 어떻게 돼요? X. 이렇게 적었겠어요. 그냥 X가 뭐다? 어 이거 크다 크면 X와 맞나? 둘 다 0보다 크면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대. 3입니까? 맞지? 둘 다 양수면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다? 0보다 크겠죠. 자, 이거 대우고 해볼까요? 원래 명제는 맞나? 두 개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래. 곱한 개 양수면 둘 다 양수래. 음수일 수도 있죠. 둘 다 음수. 맞지? 원래 거짓입니다. 맞죠? 맞니? 자, 대우는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작거나 0, 그렇지, 0보다 작거나 또는 받고 또는 y가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뀝니다.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y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나? 네.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개 곱한 것도 0보다 작거나 같대. 아니요. 뭐 있어요?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맞나? 둘 다 성립했지? 두 개 곱하면 1이잖아. 예. 맞죠? 거지. 그래서 원래 명제로 내가 판단하기 힘들다면 대우를 구해라. 원래 명제로 판단되면 원래 명제로 구해도 됩니다. 됐어요? 됩니까? 그 다음. 또 뭐였죠? 4번. 두 집합의 AB에 대하여 A합 집합 B가 B이면 A는 B에 포함된다. 0은요? B, A가 B에 포함되면
자, 이거는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둘만 보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가 B. 원래는 이거 적어야 돼. 두 집합. A에 대하여. 네, 이거는 문제에서 설명하는 얘가 집합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 뿐이야. A, B에 대하여 뭐면? A가 B에서. 이거이면? A 합집합 B는 B다. 이게 맞냐고? B 안에 A가 있으면 두 개 다 B 나옵니다. 참이가 네. 맞죠? 자, 대우는요? 똑같이 이거에 대하여 B가 A를 포함되면 이거죠? 되지 않으면 부정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이거 맞나? 네. 맞아요. 그럼 성립합니까? 아까 원래 명제 성립해야 하네. 헷갈리지 더. 더 헷갈리지? 원래 명제로 봐. 두 개 더한 게 B면 B는 A를 포함합니다. 맞는 거 맞나? 맞아요. 그러면 이거 참이겠죠.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일 거니까 대우도 참일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되겠니? 그 다음 아까 이제 프린트 보나마 안 좋지? 바로 소리 좋고요. 이제 자 봅니다. 얘가 참이 되도록 한대. 시간에 부정이 많죠 지금. 맞니? 그럼 이게 참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난 뭐 쓸 거다? 대우를 쓸 거다. 자 하자. 돌리면 어떻게 돼? x-1이 0이면 맞나? x 마이너스 ax 플러치 1은 0이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하면 돼요. 네. 맞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데? x는 1이다. 그럼 x가 1이면 이거 0인데 그럼 x 1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a 플러치 1은 0입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 돼? 뭐 끝났죠? 간단하죠? 그 다음 3단 논법 할만합니다. 자 3단 논법 봅니다. 자 항상 0 끄세요. 알겠지? 어떻게 한다 봐라. P이면 얼마 된다? Q. 자, 얘는요. 나 R이면 나 Q. 항상 참인 거 찾으라 했기 때문에 쌤, 여기 여기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Q거든. 맞지? 그럼 이거 부정하자. 단, 그냥 부정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참과 관련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맞지? 항상 참이기 위해서는 대우. 그러면 이거 대우 쓰면 얼마 돼? Q이면 R이다. 이래 되나? 위치 바꾸고 부정 맞지?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엮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봐라 P, Q, I가 네. 맞지? 그럼 이거 세, 이거 하나 더 적어야 돼 항상 대우 부정 not R 그 다음에 not Q 그 다음에 not P 자 이거 되는 거 찾으라 이 말이야. 알겠니? 네. 꼭 두 가지 찾아 놓고 푸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Q는 R이 돼 Q, D, R이나 어, 맞는 말인데. 아, 없는 거 그런 거죠? PDR이 때. 맞나? 세 번째, not R 뒤에 뭐 있어요? Not Q. Not R 뒤에 뭐 있어? Not P 있지. 자, not R 뒤에 not P 있어 없어? 있죠. 3단 논법이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Not P 뒤에 not R이 있대. Not P 뒤에는 뭔지 모릅니다.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은 안 돼요. 문제에서 모두 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됐어요? 나 Q 뒤에 나 P가 있대. 있나? 네. 있어요. 따라서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4번입니다. 정리 되겠어요? 네.